오늘의 말씀은 속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바울사도가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을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절반도 넘는 60%가 넘는 사람들이 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재산도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 보이는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또 외모가 출중해도 소용도 없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병들면 그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명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잠언서 말씀에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에 보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차가운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간절했었던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다윗, 다니엘 같은 분들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 세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비극적인 자들의 인생 앞에서도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고 마침내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병든 속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조그만 문제 앞에도 저항을 못합니다. 문제를 거뜬히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약간의 시험과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극복해낼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든 속사람이 다시 치료받고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속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사도의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고통이 와도 좀 어려움이 찾아와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심령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강건하면 결국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문제를 꼭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묘하게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은혜를 주시고 영혼에 힘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넘쳐 용기가 생겨요. 인내심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의 어두운 생각들이 떠나갑니다. 내 마음에 활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은 우리가 가진 힘보다 너무나 강력해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나약한 마음 속에서도 다시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어떠한 공격에도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인내합니다. 그것을 이겨냅니다. 능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들어와 임재하셔서 내 속사람을 자라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살면서 가진 재산 다 허비하고 몸은 더 망가져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싸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자.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 용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셋째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사랑의 힘은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미움과 증오를 모두 다 뽑는 녹이듯이 녹일 수 있는 강한 힘이 사랑 속에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커지자 그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성품이 변화됩니다. 속사람이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변화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사랑 못 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대에 부모들이 사랑을 해주기보다 먹고 사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은 더욱 넘치도록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내가 애써서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생깁니다. 우리를 위축시키고 절망시키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삶을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속사람에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져서 날마다 강건해지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